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종목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필요한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거 내가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하시니까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의 픽부터 볼까요? 일진하이솔루스, 한국주철관, 대한해운, 한화, 신성통상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입니다. NPC, 필라홀딩스, 3기, 효성첨단소재, SKC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10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튜브와 또 문자로 두 분을 환영한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라고 문자를 계속 보내주시고 댓글도 다 알고 계셨는데 자, 여러분들 아까 보신 10가지 종목 가운데 그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독한 여우님이 유튜브에서 하창원 본부장님 파마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파마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고데기를 한 겁니다. 아, 고데기로 오늘 조금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좋은 종목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머리에 힘을 주셨으니까 잠시만 힘을 좀 더 주시고 계시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 소개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종목 일진하이솔루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성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보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일진 하이솔루스의 경우 수소 저장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소 탱크를 양산할 수 있는 업체인데 이 수소 탱크가 이제 원래는 타이1부터 타이4까지 진화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타이4의 경우는 이 시장에서 가장 앞서는 기업이 바로 일진 하이솔루스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2023년에 이제 출시한 현대의 차세대 모델에도 이 수소 연료 탱크가 전량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2025년에서 26년까지 어느 정도 성장 가시성이 그래도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수소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지난 8월에는 독일 이제 특수차 업체인 파운그룹과 이제 납품 계약을 또 체결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저는 이 부분에 의미를 좀 둬야 될 부분이 그 유럽의 경우가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유럽 시장에서 더욱더 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의미를 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일진 하이솔루스의 사업성을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를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충분히 기대된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주식 미어캣님도 김진경 본부장님께 핑크 분위기가 좋아요라고 하시면서 예 오늘 예쁜 옷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자, 다음 종목 우리 머리 힘주신 하창원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NPC입니다. NPC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섹터와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전기차고 두 번째가 물류, 그다음 세 번째가 메타버스인데 원래는 이제 물류 쪽이 가장 본업에 좀 시중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전기차 쪽과 연관이 돼서 좀 부각이 또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현대 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를 또 이제 개발하고 특허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옮기는 부분에 대한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용기가 뭐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해상으로도 충분히 뭐 가능하고 아니면 좀 작게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30년에 20조 그리고 50년에 600조 원까지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네. 기대.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2차전지 시장이 워낙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폐배터리 시장도 굉장히 좀 이벤트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류 쪽입니다. 물류 쪽에 이제 숨은 수혜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업황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증설 투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관련된 부분에서 뭐 컨테이너 렌탈이라든지 그쪽의 점유율 또 1등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정부의 이런 지원들에 따라서 좀 기대감이 되고 나왔습니다.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자회사 엔코스 벤처스가 또 이제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MPC를 처음 하차원 본부장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기차, 물류, 여기 대 메타버스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좀 상승할 이슈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두 번째 종목 한국주철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주철강 제조업체이고요. 이제 주요 수호처로는 이제 그 각종 지자체라든지 수자원 공사 등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정부 조달 계약 이제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납품량이 결정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동사의 주력 상품이라고 한다면은 이 상하수도 주철강의 경우가 정부의 SOC 사업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안정적인 매출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하수도 이제 주철관의 경우가 이제 원재료가 바로 이제 고철을 원재료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재료 가격도 또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떤 수익성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철강 관련한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지금 타이트한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계속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철강 수요 증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으면서 오히려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까지 더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사업 특성을 살펴본다면 꾸준한 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뉴스들을 좀 보면 이제 지역별로도 계속 이제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 가능성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주철관을 두 번째 종목으로 김진경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휠라 홀딩스입니다. 휠라 홀딩스요? 네,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좀 이제 순환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한번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휠라 본업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고 이제 또 코로나 이제 재확산 관련된 이벤트가 있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락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자리를 어느 정도 좀 잡아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골프웨어 쪽은 이제 자회사 아쿠시네트가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아쿠시네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골프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시세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데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골프웨어에 대한 또 순환매가 나타나게 됐을 때 기대감이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골프웨어 쪽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2분기, 3분기 때 굉장히 좀 핫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 기업들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충분히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백신에 대한 이런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에서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백화점이라든지 뭐 쇼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또 의류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저가 매력이 좀 부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휠라 홀딩스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도 받을 수 있고 최근에 뭐 골프가 뭐 전 세계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열풍이더라고요. 이 골프의 수혜도 받을 수 있는 휠라 홀딩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다음 종목 대한해운 말씀드리겠습니다. SN 이제 그룹의 해운 부분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SN 그룹의 편입 이후에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이제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864억 원가량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2억 원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해운 업황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기대가 되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정기선에 대해서 두 차 신규 확충에 따른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해운 운임이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운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자주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 운임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 보이는데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난 10일 기준을 따져본다면 전주 대비해서 약 65포인트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운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해운 업황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시기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운임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실적 기대감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상반기에는 이미 대한해운의 경우가 유상 증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본격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한해운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이 세 번째 종목으로 대한해운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3기입니다. 3기요? 네, 또 전기차 종목을 좀 들고 왔는데요.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미 네. 뭐, 전기차 매출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가가 지금 이제 6,500원, 600원대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목표가 9,000원 이상으로도 좀 잡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엔진이나 뭐, 샤시 같은 이제 자동차 부품을, 이제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LG그룹이나 현대차그룹에 이제 전기차 모델 감속기가 또 공급이 될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이 확실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실적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반기까지 진행된 전기차 부품에 대한 매출이 전년도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이런 시장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고 뭐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뭐 30년 그리고 35년까지 뭐 대거 이제 전기차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부품 쪽에서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엔드플레이트나 모터하우스인데 이제 엔드플레이트 쪽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랑 2분기까지는 뭐 원재료에 대한 이런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제 운송비에 대한 이런 부담감들이 조금 있었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게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다. 내가 듣다가 이 종목 궁금한데 내가 이거 궁금한 점이 더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종목의 매수가, 뭐 목표가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다 확인하고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내용을 포함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다음 종목 한화 말씀드리도록 한화요?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부를 고른 성장세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한화의 주력 사업이라고 한다면 방산 부분이라든지 기계 또 해외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방산 부분에서는 이제 누주라든지 그 이제 레이저에 대해서 이제 성과를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해외 사업 부분에서는 수소라든지 정밀화학 부분에서도 성과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수소와 같이 이 정밀화학 부분 안에서도 더욱더 성장세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한화의 경우 2023년까지 1,900억 원가량 투자를 좀 결정하면서 올해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확대를 하고 또 증설을 하겠다라는 계획까지도 현재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자회사들이 이 수소 밸류체인을 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수소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정책들이 계속 이 친환경 그리고 수소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또한 충분한 수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도 이 암모니아와 관련된 사업들이 더욱더 좀 주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 암모니아가 가장 적합한 수소 캐리어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수소 운반 문제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 하나의 투자가 앞으로 성장세로 좀 이어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화를 김진경 본부장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수소경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또 암모니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종목들 중에 한화 지주사를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네요. 출발 상황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일단 0.24%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3,664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던 중국 시장, 오늘은 상승 출발에 불을 켰고요. 자, 다음은 홍콩 항셍지수입니다. 홍콩 항셍지수가 어제 많이 빠졌었죠. 2% 가까이 거의 급락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일단은 하락을 좀 멈추기 위해서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5,042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홍콩 항셍지수가 올해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항셍지수 오늘은 일단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0.07 뭐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도 동아시아권의 시장이 대부분 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아시아 시장 상황들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도 바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효성 그룹주들 상당히 좀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첨단 소재가 사실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거의 뭐 이제 꼭대기 쪽에 와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탄소 섬유랑 이제 아라미드 쪽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생산량이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특히나 이제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요 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매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효성그룹주들 자체가 이제 뭐 수소 쪽으로 연관이 돼서 지속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도 좀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뭐 친환경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연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공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객에 대한 이런 수가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관련된 뭐 제품들 좀 기대감들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뭐 아라미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또 판매량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개 묶어서 이제 뭐 이제 슈퍼 섬유라고 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연료 탱크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광 케이블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수급이 좀 부족을 해서 이제 타이어 보강제 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좀 견조하게 수출들이 나가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까지 하창원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이 내가 효성 가지고 있는데 효성 첨단 소재 덕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효성 전체적인 이 시장의 효성 그룹의 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저희 네. 마지막 종목은 신성통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통상. SPA 브랜드 이제 탑10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업계들이 전체적으로 불황을 좀 겪고 있는데 이 신성통상의 경우는 독보적으로 성장세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생산 효율이 향상이 되고 또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더욱더 강화를 했던 게 가장 큰 또 이유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동사의 경우가 6월 결산 법인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년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 24.6%가량 좀 증가를 하면서 이 업계 중에서는 그래도 꾸준한 성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미얀마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이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도 이제 자체 공장을 또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소품 중 대량 생산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하로 인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호응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소비 자체를 보면은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고가 브랜드 아니면 저가 브랜드 으로 선호 현상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신성통상의 경우는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매출의 호조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특히나 매출 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신용 등급에 대한 상향 기대감까지 또한 더해졌기 때문에 신성통상의 경우가 앞으로 매출이라든지 또 사업성에 대해서도 한번 성장세를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이 신성통상까지 설명을 해주셨고.
들었고, 자, 유튜브에서 주식 미역회님이 벌써 마지막 종목이네 아쉽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마지막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은 뭐죠? SKC입니다. SKC. 네, 또 오늘 전기차 쪽을 좀 많이 들고 왔는데, 네, 이제 동박 관련 뭐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동박에 대한 수급에 대한 타이트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2030년까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전기차 시장이 워낙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뭐 4대 소재뿐만 아니라 동박이나 알루미늄박까지도 사실 순환매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동박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뭐 원가에는 한 5에서 6% 정도 차이밖에 안 나지만 무게 쪽에서는 15% 정도가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그리고 동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주요 공급사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런 수급들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증설에 따른 수혜를 바로 받아 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공장이 원래 이제 내년에 이제 가동을 하는 방향으로 사실 좀 방향성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좀 당겨서 진행을 하려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폴란드나 미국 다른 기타 지역에서도 이런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반도체 쪽에 대한 소재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폐 활용 관련된 폐기물 활용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SKC까지 하창원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중에 픽, 탑픽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요즘 이제 수소 경제가 트렌드로 잡고 있기 때문에 탑픽 종목 한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의 모멘텀 받을 수 있는 한화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저는 전기차에다가 실적까지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3기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수소와 전기차 이렇게 모멘텀 받을 수 있는 뭐 요즘에 대세죠. 이런 것으로 엮여있는 종목 하나와 3기 오늘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숨가쁘게 빠르게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